이번 판결로 인해서 한의사분들이 초음파를 무분별하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사용하셨을 경우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피해는 환자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보시면 딱 봐도 뭔가 뇌 종양. 종양인데요? 답이 3번 청폐사간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낫는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얼마 전이죠?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한의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다루는 게 초음파를 비롯 당상들이고 제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이 이제 의사들이 고소한 게 아니고 피해자가 이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환자는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자궁내막증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보다 보니 피고 한의원 원장이 자궁난소치료 전문 병원이라고 이제 광고를 한 거죠. 예, 이 광고를 보고 피해자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 한의원을 다니면서 68번 초음파를 받고 이 한의원에서 하는 침술과 그 다음에 한약을 지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환자가 2012년 7월에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받아보니까 자궁에 종괴가 보인다. 그래서 다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병원을 가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서 자기한테 진단을 한 거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1심과 2심의 그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한의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했거든요. 아, 이게 초음파를 68번이나 받는데 만약에 잘 봤다면은 이게 암으로 진행된 걸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 한의사가 정말 자궁내막에 대한 초음파를 잘하는 분이었다면 네. 68번이나 하는 동안에 자궁내막 두께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네. 종괴가 발생했는지 이런 거를 면밀히 봤다면 그 전에 이미 조직검사를 했을 겁니다. 네. 예,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환자는 좀 찝찝하니까 다른 산부인과를 가보시고 뒤늦게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2심 판결문을 잠깐 같이 보실게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한의사도 의사와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많고 그럼요. 또 그러한 오해 때문에 의사에 의한 서양의학적 방법에 따른 진단과 치료를 도외시할 우려가 높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도 환자는 피고인이 초음파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력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서양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신뢰함으로써 자궁내막암의 발견 및 치료가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의사가 지속적으로 서양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함으로써 환자가 거의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굳이 산부인과 안 가셔도 돼요. 저희가 초음파로 다 보고 검사하니까 네. 믿으셔도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셨겠죠. 예, 그렇게 네. 해서 거의 68번을 받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 초음파 한두 번 정도를 했다. 그러면은 초음파라는 게 원래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당연히 네. 중요하고 그런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 놓칠 수도 있는데 네. 68번이면은 이거는 무조건 발견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경과 수위를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68번이면. 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180도 뒤집혀서 나왔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한의원 원장은 한의학적 진찰법인 복진 과정에서 초음파 기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네. 환자에 대해서 기체 혈어형 자궁 질환으로 변증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그런 A씨의 치료 과정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에게 투자 법침술, 경혈 침술, 복강내 침술. 저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복강내 침술이면은 복강 내에 침을 놓는 술인가요? 말 그대로 복강 안에 넣겠죠? 와,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예, 잘못하면 복막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장을 천공시켜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복막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뭐 등등 한약 처방 등의 한방 치료 행위를 했다면서 이와 같은 한방 치료 행위의 전제가 된 진단 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썼다고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네. 판결문에 적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나 CT, MRI는 의료 장비로 규정이 네. 되어 있는데 초음파는 한의사가 쓰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되어야 발생하는 건가? 이 정도로 암이 진행되는 것도 발견하지 못한 걸 위험으로 보지 않는다면 네. 도대체 어떤 걸 위험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초음파가 유해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네. 이거 자체는 뭐 방사선도 안 나오고 네. 그냥 뭐 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죠. 아,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초음파를 갖다 대는 것 자체가 뭔가 진단하는 그런 네.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과연 한의사들이 영상의학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공부도 많이 하고 강의도 하고 많이 습득이 됐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다룰 능력이 된다고 주장을 한 거를 대법원은 들어준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영상의학회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충격인데요. 한의영상의학회가 네. 있어요? 아, 저도 그래서 들어가 봤죠. 네. 여기서 뭐 혹시나 팜플렛이나 교육 자료 같은 거를 볼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 이게 회원을 제외하고는 이게 접근이 안 되고 약간 강의 자료로 따로 배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입수하진 못했고요. 대신에 한의사들이 어떤 영상의학적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 자, 이제 보시는 문제는 직무 기반 한의사 국가 시험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83쪽 예시로 출제된 사상 체질의학의 질병 진단 및 치료하기 문제인데요. 여기에 갑자기 CT랑 심전도가 나와요. 아, 이거 한의학의 CT와 심전도가 나온다라. 아, 저도 그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흥미로워서 봤는데 네. 이 CT 영상이 뭐냐 보시면 딱 봐도 뭔가 뇌 종양 종양인데요? 아니면은 압세스 네. 뭐 둘 중 하나겠죠. 이건 무조건 신경외과 진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이건 무조건 신경외과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하시거나 뭐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걸 받으셔야 되는 건데 답은? 보시면 답이 3번 청폐사간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낫는다는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한의학적으로 처방을 이렇게 한대요. 아, 이거 너무하다. 이거는 오진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이거를 뇌중풍 환자한테 쓰는 약이에요. 청폐사간탕이라는 건. 그러니까 뇌종양이나 뇌 그런 농량이 의심되는데 뇌중풍 약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뇌졸중, 네. 네, 스트로크 환자한테 네. 쓰는 약을 쓰겠다는 거죠. 네. 아, 이거 악성 뇌종양을 뇌중풍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시 문제로 이렇게 정답 처리를 해놓은 게 이게 과연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되고요. 현대 의료기기를 어떻게든 한의학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이것조차 엉터리였습니다. 답은 대학병원 의뢰입니다, 이거는. 그럼요. 과연 그 한의사 선생님의 부모님이나 자녀분이 이런 CT 파인딩이었을 때라도 저런 청폐사간탕을 처방을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요. 한의사들이 어떤 영상의학적 교육을 이수를 하셨다고 하는 건지 저는 심히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의학과 전공을 하고 전문의를 딴 10년의 과정 동안 초음파를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근데 매번 볼 때마다 혹시나 내가 촬영하지 않은 곳에 병변이 있진 않은가 항상 노심초사를 하거든요. 그럼요. 놓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초음파는 영상 촬영과 판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CT나 MR은 전체적으로 스캐닝을 쫙 하기 때문에 이거를 CD로 복사해서 뭐 다른 분이 판독이 가능한데 초음파는 내가 딱 촬영을 한 부위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시술자에 따라서 달라요. 초음파를 하는 사람이 어떤 실력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검사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저희 의사들 내에서도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근데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내과나 영상학과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희도 잘 건드리려고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어렵고 오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부나 이런 거는 보실 줄 모르시잖아요. 건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하려면은 최소 몇 년간은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수백 개 이상의 케이스는 경험하셔야 그나마 조금 이제 조금 스캐닝 정도는 하겠다는 정도인데 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한의사분들이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합법적으로 되면서 얼마나 많은 엉터리 처방과
약간 병변을 놓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뭐 서울대병원에서 처음에 자궁내막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오진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남탓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 양의계가 이제 오히려 더 오진을 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자궁내막증과 자궁내막암은 전혀 별개의 질환은 아니고 이게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궁내막증에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생길 때마다 이게 점점 자궁내막암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프로그레션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2년간의 시간 동안 초음파를 68번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자궁내막의 두께가 더 증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폴립 모양으로 종괴가 보였다든지 약간 이런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네. 점점 내막암을 발전을 했던 건데 그거를 놓친 거지 서울대병원에서 애초에 이거를 잘못 진단했다. 네.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의사 분들이 초음파를 사용한다고 해도 의사들의 수입에 크게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뭐 검진센터나 종합병원, 병원에 다니시던 분들이 굳이 초음파를 받기 위해서 한의원으로 네. 추가적으로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원래 다니시던 분이 글로 가실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약간 이득을 보는 쪽은 초음파 기계 회사들이거든요.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이미 그쪽 업계에서는 이번에 이걸 호재로 작용을 해서 네. 전국에 있는 만 몇천 개의 한의원에 이제 초음파 공급할 생각이 벌써 들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이득을 보는 데고 의사들은 특별하게 이 판결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진 않는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까지는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건 이번 판결로 인해서 한의사분들이 이런 초음파를 무분별하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사용하셨을 경우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피해는 환자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그게 심히 우려되는 건데 네. 이걸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한의계와 양의계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침치료나 탕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역을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네.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은 그런 양의계 쪽에서 사용하는 여러 장비라든지 네, 현대 의료기기들을 사용하는 게 과연 궁극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행위인지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의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